오늘은 저녁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둘게요. 물은 소중하니까요. 여러 가지 브라타가 많은데 이거, 요즘에는 이걸로 계속 먹어요. 맛있다. 딱 좋아. 오늘 아침은 팬케이크. 그럼 블루베리예요. 팬케이크랑 블루베리예요. 나는 오렌지 주스도 있어요. 오렌지 주스도 있어요. 엄마한테는 커피랑 오렌지 주스가 있어. 맞아. 엄마한테는 커피랑 오렌지 주스, 팬케이크 블루베리가 있고, 저한테는 팬케이크 블루베리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냠. 냠이. 냠이. 냠.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놀자. 네. 니데타 니데타 아이데 니제 마베뉴 헤스타드 니데타 니데타. 예, 잘한다. 짠. 맛있다. 맛있다. 러브스톤 팬케이크 최고지. 와, 나이프로 자른 거야? 너무 잘했다. 어때? 오늘은 저녁에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어른 6명, 아이 4명, 그래서 총 10명이 먹을 저녁이라서 메뉴는 이제 스테이크로 정했고. 오늘은 처음 보는 얘인데? 노아하고 노아랑 예비 언니가 오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탐지 요에 보고 딱 눌러요. 네. 그래서 스테이크 두 가지를 할 거고, 소고기랑 양고기 스테이크를 할 거고, 메뉴를 식전빵이랑 딥 두 가지, 고기는 밖에 바베큐 그릴에서 굽고, 그 나머지 사이드로 아스파라거스를 굽고, 토마토랑 브라타 샐러드 하고, 그 메시 포테이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이랑 요거트 이렇게 하려고 해서 슬슬 준비하려고요. 우선은 필요한 채소부터 다 꺼내서 세척하고 손질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요리가 편하니까 그렇게 먼저 해볼게요. 머쉬룸 소스 올릴 거라서 그것도 같이 만들 거예요. 아, 감자 빠졌네요. 메시 포테이토 감자도 할게요. 아스파라거스는 제가 네 번치를 샀는데 이렇게 안에가 몇 개 안 들었어요. 여섯 개 정도 들어있어서 한 사람 앞에 구우면 세 개 정도는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는 요 끝부분 있죠?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척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서 좀 더 씻어주면 좋다고 그러네요. 반죽을 씻어야 되니까 저는 손님이 많이 오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도 중요한데 제가 준비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로 정하는 편이에요. 한식도 좋은데 한식은 사실 은근히 양식보다 손이 많이 가요. 제 기준으로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시면 집에서 이제 뭐 가족분들끼리 잘 안 드시게 되는 메뉴? 근데 저한테는 좀 쉬운 메뉴? 그런 거를 자주 골라요. 이건 뭐 스테이크는 고기만 잘 구우면 남편이 이따 와서 고기 구우면 되니까
고기만 잘 구우면 사이드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근사하게 먹지만 또 이렇게 너무 손 많이 안 가게. 오늘 5시 반에 오시기로 했는데 거의 2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늦게 준비 시작해도 괜찮아요. 감자는 메시드 포테이토 할 건데 맞아, 또 칩스도 사놓은 게 있어서 이따가 오븐에 구울 거거든요. 메시드 포테이토는 뭐 남으면 또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인당 하나 정도. 삐리삐리. 근데 그릇은 유리기 때문에 위험해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위험하지 않으면 만져도 되지. 에휴, 예뻐. 좋았어. 냄새. 좋은 냄새 나, 루한테. 엄마, 이런 냄새 나. 요 끝부분을 좀 흔들어 씻으면 좋대요. 그리고 요 물은 이따가 프렙하고 그릇 이렇게 약간 불려야 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여기 물에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둘게요. 물은 소중하니까요. 감자는 10개 지금 별로 안 큰 사이즈예요. 중간 사이즈 10개로 했는데 미리 삶아두고 물이 뜨거우니까 물에 넣어놔도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제가 쓰는 건데 이거 포테이토 라이서라고 이렇게 감자 으깨는 거 여기 으깰 거라 가지고 그냥 빨리 잘 익게 그렇게 작게 그냥 잘라주면 되거든요. 문 열으세요. 거기에 창문 보시기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부가 되고 몇 년이에요? 17년인가? 사고가 난 적은 없다는 거 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뭐 아까 그 사이에 혼자 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들어주고 갔어요. 짜잔. 포페추얼 스카이라는데 만들고 있나봐요. 아스파라거스 길게 그냥 그릴드 할 거라 가지고 끝에 부분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만지면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하는데 저는 그냥 대충 잘라요. 이렇게 잘 안 잘리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는데 뭐 어차피 제가 먹을 건데 좀 딱딱해도 먹으면 되고 또 구우면 다 맛있더라고요.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자, 이렇게 구우면 근데 스테이크랑 먹으면 또 너무 맛있잖아요. 머시름 소스를 또 올리니까 너무 맛있지. 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를 다 이렇게 필러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먹을만 해서 저는 최대한 손 안 가게. 엘사! 엘사야? 이건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와야, 엄마가 이제 가스불 켜니까 여기 위험하니까 저기 옆에 가 있어라. 있다. 네, 빠빠이, see you later. 빠이, 안녕. 이제 토마토 브라타 샐러드 할 때 제가 쓰는 브라타는 이 브라타예요. 보이나? 여러 가지 브라타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이거 사는 브랜드는 이 브라타가 하나 통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어떨 때는 브라타 큰 거 하나는 혼자 먹기나 둘이 먹긴 좀 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작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라타도 안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브라타인데도 약간 그냥 몰랑몰랑한 모짜렐라 치즈 같은 느낌? 그냥 안도?
그래서 저는 이걸로 먹어요. 요즘에는 이걸로 계속 먹어요. 토마토는 그냥 체리 토마토를 쓰고, 샐러드 먹을 때는 저는 약간 요렇게 생긴 거? 뭐라 그러지? 안녕! 약간 대추 방울토마토? 대추?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긴 이게 제일 당도가 많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도도 맛있어. 크기는 반 잘라도 되고 4분의 1을 해도 되고 뭐 좀 섞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근데 나중에 소스가 좀 잘 배이려면 통으로는 안 넣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소스가 안쪽에 배일 테니까. 그리고 스테이크 할 때 사이드가 또 저는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딱 적당히 스테이크랑 먹을 때 딱 맛있는 거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막 후식도 먹고 이러려면 빨대 하나 줄게.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제가 루아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요리를 해야 돼서, 루아가 혼자 놀다가 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조용할 시간이 없죠 뭐. 애기랑 있으면, 그쵸? 맞다고? 조용할 시간이 없지? 조용할 시간이 있다. 언제야? 잘 때? 응. 근데 오늘 우리 낮잠 잤잖아, 그치? 응. 근데 응. 나 토마토 한 번 먹어볼게. 어, 그래. 토마토 맛있다. 아. 루아가 좋아하는 맛이야. 어, 루아가 좋아하는 맛이야? 어, 네. 또 먹고 싶으면 와. 엄마가 또 줄게. 응. 이번엔 버섯 잘라줄게요. 버섯이야? 에이, 버섯이야. 루아도 버섯 있잖아, 바베큐. 맞아, 나한테 버섯이 있었어. 버섯은 크리미 머쉬룸 소스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손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루아도 머쉬룸 있어요. 가보세요. 여기 봐. 가보세요. 루아 바베큐 장난감에 머쉬룸이 있답니다. 똑같이 생겼네. 이거 봐. 똑같이 생겼지? 요거는 조금 요거는 요거는 배 모양이고 요거는 아트 모양이야. 아, 네. 여기야.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네네. 네네. 아, 토마토? 두 개 줄게. 아. 아니, 엄청 맛있는데? 맛있지, 토마토. 응. 그러니까 달콤하더라니까. 고기를 미리 좀 잘라 놓으려고요.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손님 오시기 한 시간 전쯤에 실온에 놔두면 구웠을 때 더 맛있거든요. 오늘은 아이플렛인데 이게 지금 한 2.5kg 정도 준비했어요. 뭐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 근데 양고기도 또 있으니까 아이필렛 하면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어서 이렇게 덩어리인데 이게 펼쳐져요. 약간 도톰하고 두껍게 썰면 될 것 같아. 고기를 한 이 정도? 요렇게 도톰하게. 그래도 구우면 또 줄어요. 그래서 되게 크지 않아. 몇 덩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요런 작은 부분은 애기들 먹으면 되니까 이만큼? 머쉬룸 소스, 크림 머쉬룸 소스를 만들 건데, 지금 이렇게 원래 시판으로 그냥 그레이비 가루가 있어요. 그걸로 응용해서 만들 거예요. 뭐 그냥 제가 항상 그렇지만 약간 대충 만들어요. 맛만 나면 되니까. 죄송해요. 또 백그라운드에 소리가 나죠? 저희 남편이랑 로아랑 노는 소리가. 아내가 어, 고맙습니다. 빼빼로를 주고 갔네요. 우와, 이거 블루베리 빼빼로인가 봐. 블루베리. 우유랑 생크림 좀 부어줘 볼게요. 저는 그냥 색깔이 얼추 나올 때까지만 볶고 나중에 맛 보고 다시 필요한 거 넣으면 돼서. 생크림은 진하니까 조금만. 근데 생크림이 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거는 머쉬룸 소스는 주변에 흘리는 거는 닦고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있고 색깔이 약간 얼추 뭔가 얼추 느낌이 왔죠? 끓여볼게요. 베이스가 이따가 머쉬룸 이거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를 넣을 거라서 처음에 요것만 간을 봤을 때 조금 약간 짠 거 같은 느낌이 있어야지 요게 머쉬룸 들어가면 버섯 들어가면은 좀 간이 맞거든요. 스테이크 위에 올려 먹는 거니까 또 너무 싱거우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스테이크 맛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끓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쯤 버섯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버섯이 숨 죽을 때까지 좀 끓이고 농도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필요한 간 하고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쉽죠? 끝. 요거 끓을 때까지 놔둘게요. 아, 저 완전 영상 초보라. 버튼을 녹화 버튼 두 번 눌렀나 봐요. 그래서 아까 메시 포테이토 실컷 했는데 영상이 1초짜리가 남아있어. 아, 노! 메시 포테이토 나오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미 감자는 다 해버렸고. 그래서 이거 지금 감자 포테이토 라이서로 내려놓은 거 그거 지금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요 안에 지금 제가 버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왜냐면 감자가 따뜻할 때 버터를 녹여야 돼서 버터를 중간에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버터 녹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버터 다 녹으면 섞고 거기에 생크림이랑 우유 넣고 믹스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마지막으로 맛을. 맛있어. 딱 좋아요. 충분히 버터가 부드럽게 돼서 그 감자 열 때문에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왜냐면 버터를 잘 해놓고 우유랑 생크림을 부어야지 우유랑 생크림도 차갑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덩어리지니까 간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버터가 있긴 있는데 저는 좀 좋아요. 메시 포테이토도 만드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만들었고 다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대중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버터만 넣으시는 분들도 이것도 충분히 맛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좀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해. 약간 더 크리미하고. 그래서 고기랑 같이 메시 포테이토 위에 고기랑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남아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남으면 아침에 빵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빵 사이에 끼워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먹어도 되고 그냥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랑 커피랑 먹어도 되고. 와, 메시 포테이토는 파림이 필요해 진짜 여러모로. 그 다음에 생크림 우유 조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질퍽해져죠? 느낌이 약간 더 부드러워졌지. 이거 딱 좋아, 이런 느낌이. 좋아, 좋아. 질감은 진짜 완벽해지. 약간 이런 느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숟가락을 세 걸 꺼내서. 맛있어. 완벽해. 좋아요. 완성. 아,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아스파라거스 씻었던 물인데 이제 중간에 프랩할 때 나오는 설거지들 여기다가 모아놔요. 물이 아까우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 프랩 다 끝나면 식기세척기 한 번에 돌려놓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 편하거든요. 저는 보통 프랩하고 나서 손님들 오시기 전에 거의 바로 전이죠. 프랩을 손님들 바로 오시기 전까지 하니까 그때 식기세척기 한번 돌려놓고 다 드시면 한번 돌리고 이렇게 준비하면 바로바로 요걸 해야지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따가 요건 식기세척기 돌릴게요. 손님들 오시기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우선은 좀 꺼내놓고 실온에서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브라타 샐러드 그거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오늘은 두 플레이트 나누면 될 것 같아서 그릇은 요걸로. 토마토 간은
약간 달게, 조금 달달하게. 메이플 시럽 조금 넣고요. 다음에 이거 화이트 발사믹 넣고, 다음에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소금 약간, 후추. 아, 페스토를 갖고 와야 되겠다. 잠깐만요. 요게 뭐냐면 바질 페스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에 파는 바질 페스토 좋아하는데, 만들진 않고 좋아하는데, 이게 엄청 되게 큰 용량이에요. 저희는 세 식구지만 로아도 바질 페스토를 좋아하긴 해. 근데 많이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면 한두 번 먹고, 이제 미리 이거를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두세 개 정도로 소분해놔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도 안 변하고 맛도 그대로고. 요거 위에 좀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짭짤하니까 이렇게 약간 달달하게 해도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리면 돼요. 근데 냉동실에 있는 거니까 제가 미리 약간 미리 꺼내놨어요. 그래야지 덜 기가 쉬우니까. 준비한 그릇에다가 두 군데 하면 되겠지? 세 군데 해야 되나? 양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테이블에 이걸로 여기다가 브라타를 이렇게 보면 여기 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 하나에 두 개씩 할게요. 이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올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냉장고에 지금 넣어놓고, 이게 서빙할 때 위에 올리브오일만 브라타 위에 한번 휘두룩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타 샐러드 완성. 이거 빼고 로아 여기 하이체어 옮기고, 이거는 방금 오븐 예열해 뒀어요. 아까 감자 그 프렌치 프라이즈 오븐에 구우려고 지금 예열 중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해놓고 이따 오븐 예열 끝나면 집어넣을게요. 저번에 로아 주라고 누가 밖에서 만났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준 게 있어가지고 점심을 안 먹었더니, 약간 저녁 약속 있을 때는 점심 먹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에 많이 먹을 때가 있으니까. 배고파. 바나나 우유를 하나 먹고, 그리고 설거지 마무리해서 식세기 넣어놓고 돌리고, 스포트를 여기다가 덜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 오일 휙 두르면 더 뭐 맛도 맛인데 좀 더 근사해 보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풀어냈던 거 이제 설거지해서 식세기 넣어서 올려놓을게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프렙 다 끝내고 손님들 이제 오시기 30분 전이라서 저도 옷 갈아입고 음식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옷도 갈아입고 왔고, 아까 얘들 바지 베스트 올리브 오일을 시끄럽죠? 지금 로아랑 아빠랑 또 놀고, 희대척기도 돌아가고, 오븐도 돌아가고, 지금 그릴을 굴게요. 요거 딥은 두 가지 했어요. 에그플랜트랑 오늘은 베이즐 딥. 담아 볼게요.
아니요. 금방 정리해. 금방. 나는 어차피 항상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어디 갔다 왔어요, 낮에? 친구들과 어떨 때 나도 막 3, 4시쯤에 커피 안 마시면 안 돼. 근데 3, 4시쯤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야 저기 가서 같이 놀아봐. 노아 방에 같이 가서 놀아봐. 계속 사주게 되는 거야? 너무 그 시간 막 한 시간 영원히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나 너무 안 사주니까 그거 내가 안 들여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깨끗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잠을 지는 거 아니야?